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도 바깥도 모두 다 푹푹 찌는 휴일 하루였습니다. 휴가 절정을 맞아 물이 있는 곳마다 피서객들로 넘쳐났는데요. 더위로 지치신 분들 시원한 물구경 한번 해보시죠. 유대림 기자입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근 사람들. 계곡물에 만족 못한 사람들은 폭포수 아래 몸을 맡깁니다. 김해 대청 계곡에는 피서객들이 몰려들면서 오전부터 앉을 자리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많이 덥지만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애들 놀기에 딱 수위가 딱 적정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처럼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피서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워터파크. 거대한 인공파도에 사람들이 밀려갑니다. 인공풀장엔 말 그대로 물 반 사람 반입니다. 물살을 제치며 짜릿한 낙하를 하면 더위도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이 워터파크는 계속된 폭염이 반갑기만 합니다. 본격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지난해보다 30% 정도 입장객이 늘어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입장객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수욕장도 피서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해운대 해수욕장 60만, 광안리 해수욕장 67만 등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 모두 204만 인파가 찾았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뭐 오늘 파도가 많이 쳐서 그러는데 그래도 애들도 좋고 저도 좋고. 2주 가까이 부산 경남을 달구고 있는 폭염기세. 여기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올여름은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